오늘도 열심히 일한 안나 할머니, 이젠 할머니의 소울푸드를 만나볼까요? 할머니가 먹고 싶은 요리 재료가 비교적 간단하네요. 밥과 김치를 달달 볶아 만든 이 요리. 할머니의 직장 소울메이트, 동료를 위한 요리도 시작했습니다. 회사 단짝이 선택한 음식은 젊은 사람 입맛 저격한 요리죠. 안나씨, 이거 맛있어 보이죠? 네, 그냥 그거 갖다 먹고 자꾸. 직장 생활의 재미, 밥 먹는 시간. 이게 직장 생활의 행복 아닌가요? 싸도 않고 맛있어. 한국 사람은 김치하고 가위 제일 최고고 진짜 맛있네, 김치 볶음밥. 나는 옛날에 많이 해먹었는데 진짜 맛있어. 이렇게 나와서 외식하는 건 처음이시죠? 아, 처음이죠. 아니, 나는 그냥 엉성은이가 뭐 짜고 좀 어찌거든 참 맛있다, 야. 참. 쌀밥이 어디가 있지? 오징어만 밥을 이만큼 이제 퍼놓고는 이런 그릇에다 퍼놓고 내가 일 갔다 빨리 와서 그놈을 끓여 물 넣고 온다. 그래갖고 셋이 아들 하나 딸 하나 나하고 셋이 먹으려고 끓여서 먹으려고 했더니 온 게 그것들이 엄청 배고픈 게 들랑달랑 저게 조금씩 떠먹었대요. 밥이 없어. 식상을 패버려서 밥 먹었다고. 그게 내가 지금 한이 맺힌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나 엄청 많이 울어. 밥과 김치조차도 배불리 먹이지 못했던 어머니의 한. 그 지난날을 떠올리는 한과 서러움이 안나 할머니에게서 느껴지는데요. 그래서 이젠 쌀밥에 김치만 먹어도 감사하고 맛있는 걸 보면 자식 먼저 생각나는 거겠죠.